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호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 이찬호님 7월 16일 날 성주군에서 서머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나희 씨, 은가은 씨, 그리고 이찬호님입니다. 금방 우리 성주군 홍보 담당자와 취재를 마쳤습니다. 그날 순서는요, 우리 김나희님이 5곡 정도를 부르고요. 그리고 은가님도 5곡 정도 부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찬호님이 엔딩 무대로 5곡에서 6곡 정도 부를 예정입니다. 현재 어떤 곡을 부를지는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찬호님의 행사에서 부른 라인업을 보면요, 편의점, 힘을 내세요, 메밀꽃 필 무렵, 미운산에, 진또배기, 그리고 그와 함께 무반주 트로트 메들리를 불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세한 곡 일정은 나오면 제가 추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이찬원님이랑 은가은님이랑 김나희님이랑 3인 3색 콘서트가 많이 진행됩니다. 자, 또 하나의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단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 성주 썸머 아트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이찬원, 은가은, 김나희님의 미스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본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성주군민은 신분증을 입장권으로 대체하고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타 지역 관객은 성주군 관내에서 사용한 모든 영수증을 입장권으로 대체할 예정이오니 사용 영수증을 반드시 시참한 후 오후 7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우천시 별고을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며 참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별거울 운동장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별거울 운동장에서 진행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오면은 별거울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운동장에서 하면은 더욱더 많은 찬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찬호님이 참여한 공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되어 있죠? 서로의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끝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떤 곡 준비되겠죠? 서로의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을 끝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